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참석하신 분은 조금 있다가 단체에서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일단 그 김용민 의원이고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배신의 연속과 폭락의 연속, 그리고 지나친 검찰 의존 정권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배신입니다. 공약, 공정, 상식, 법치주의, 민주주의 다 배신하고 지금은 지지층 이외에는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면서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폭락하고 있고, 안보, 국격 모두 다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민생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지율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하는 것은 검찰 의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기를 검찰에 의존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퇴임 1년 오늘 기자회견 저희가 하게 되는데 퇴진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결단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앞당겨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바라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의 공동대표 권오혁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6일 대선 이후에 첫 촛불집회를 열었던 단체고요. 작년 8월 6일부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개최해왔던 단체입니다. 이번 주 39차 촛불대행진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저희 촛불행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오셨고요. 또 박재동 촛불행동 고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광석 촛불행동 문의위원장님 오셨고요. 저 촛불행동에서 집행위원 맡고 계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자, 첫 발언으로요. 촛불행동 상임대표님, 김용 대표님 발언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윤석열 집권이 벌써 1주년이 됐군요. 윤석열이 집권한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예견되었던 바입니다. 이 재앙이 어떤 더큰 비극을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더는 두고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예에 가득 찬 이승만의 시대도 아니고 잔혹한 철권 통치 박정희 시대도 아니며 포갑이 지배하는 전두환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포갑의 시대를 합친 것 이상의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은 기본이고 국가의 주권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미일 전쟁 동맹은 이 나라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악마의 행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과 미래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주권으로 국민을 짓밟는 권력자는 가차없이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위력입니다. 비상한 시대는 비상한 방법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현재 집권자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 나라 국민의 당연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비롯해서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여온 지도 어느덧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거대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달라고 목숨을 바친 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유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집권 1년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대처는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헤어질 결심,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말이죠. 이제 민주당만 결심하면 됩니다. 더는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종식시키게 하겠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죽 대답할 말이 없으면 기자회견도 못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끝난 것입니다. 전국 도처에서 들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태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함께 직결하기를 바랍니다. 총선과 대선 같은 날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퇴진, 국민 행복, 결연히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요. 그 구본기 공동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본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입니다. 아, 시간 정말 안 갑니다. 100년 같은 1년이었습니다. 비슷한 생각하는 국민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잘한 거는 하나도 없었고 못한 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잘한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로 말을 보탤 건 없을 것 같고요. 못한 거는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풀어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대표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신뢰자본을 전부 탕진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 상당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고 하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주어 생략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대놓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바로 발각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비근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강제동원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79년 동안 투쟁해서 이뤄놓은 성과를 1년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둘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1, 2년짜리 문제입니까? 이거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짜리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럽니까? 조만간 시찰단을 일본에 보낸다고 합니다. 시찰단은 말 그대로 가서 지금 문제가 어떤지 얘기를 듣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일본에 갑니까? 그냥 이메일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지금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나빠질 겁니다. 이 악화일로를 막는 방법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분명 우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빠, 엄마는, 삼촌,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할 때 뭐 했어? 우리 그때 우물쭈물 아무 말 못하고 소위 쪽팔리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시간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정부와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 촛불 행동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역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됐습니다.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다들 거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라고 합니다. 뭐 기자님들께서도 다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기자협회라든지 언론노조 우리 기자분들 단체들이 낸 입장이나 기사를 보니까 기자님들께서도 아주 크게 실망하고 특히 취임 10년 기자회견도 안 하던 이가 이제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맥주나 먹자고 말하는 그 가벼움과 천박함, 언론과 국민에 대한 무시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 끝에도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평화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국민들과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쟁취하고 실현해온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단 1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 못하단 말은 제가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들은 군사 독재로 국민을 수시로 학살하고 죽이고 간첩으로 조작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군사 독재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뜻 있는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나서 몰아낸 다음에 민간 정부가 들어선 YS 때부터만 비교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극명하게 이 정권 문제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YS보다 무식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보다 사악하고 권력을 더 사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고 더 비선과 모속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국민들의 댓글에 아주 편안히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쉽게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히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표상으로도 20, 30%의 국민들께서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마음도 저희는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7, 80% 안팎의 국민들이 지난 1년이 악몽 같았다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입니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고 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국민들이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심지어는 거지방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돈 한 푼 안 쓰는 법을 서로 공유하고 돈 쓰는 사람들을 혼내는 그런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절대로 추경도 안 되고 어떠한 민생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나왔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100만 원을 무려 16%라는 고리대금으로 빌려준다는 건데 그것도 갔더니 줄 서서 갔더니 여러분 5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6개월에 50만 원 더 준다고 합니다. 그게 16%입니다. 이게 정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자도 1.7% 빌려주고 대학생 학부모 생활비도 1년에 300만 원씩 1.7%로 빌려주는 나라입니다. 그들보다 더 어려움이 분명한 벼랑 끝에 있는 서민들에게 50만 원을 16%를 빌려주면서 국민들을 줄 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이자들이 얼마나 민생에 관심이 없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부산 횟집에서 수백만 원을 세금으로 쓰고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기자님들께서도 호소 드려봅니다. 이 국회도 호소 드려봅니다. 당장 탄핵과 퇴진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라도 정말 강력한 규탄과 비판으로 국민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에 앞으로 곧 또 터져나올 문제들까지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권 때처럼 퇴진과 탄핵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꾸 왜 퇴진과 탄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된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했을 때 헌정 질서가 중단되었으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대로 한 겁니다. 잠시 6개월 동안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전개되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한국 경제는 더 발전했었고 국경은도 상승했고 코로나 대응도 세계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한 국민들 한 10%가 부정하고 있는데 그분들 여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삶의 현장 곳곳에서 또 국민 여론의 최소 60, 70% 정도는 강한 부정, 정말 못한다라는 의견을 가지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퇴진하는 거나 탄핵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퇴진 말고 이 탄핵이라는 피켓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이건 촛불행동,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는 퇴진 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 퇴진을 외칠 때니 국회는 탄핵에 나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탄핵 피켓을 갖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민주당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 기가 막힌 직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의 강승희 후보는
윤석열 아웃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윤석열 퇴진 욕까지 하면서 10%가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퇴진이냐 탄핵이냐라는 많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반론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보 때는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나쁜 짓만 더할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때가 더 나았다는 탄식이 쏟아 나옵니다. 1년이 10년 같다 100년 같다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악몽이라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진짜로 전국민적인 항쟁 그리고 국회는 정말 책임 있는 강력한 대응과 퇴진과 탄핵론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자회견문 낭독하고요. 우리 민영기 의원님 말씀 잠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석 촛불행동 문예위원장님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예, 전체 회견문은 나눠드린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침 1년 기자회견문, 심판은 끝났다, 퇴진이 답이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외교 참사, 언론 탄압, 정치 탄압, 노동 탄압, 공안 탄압, 민생 탄압 등으로 점철된 지난 1년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는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를 구성하자마자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고 검찰 인맥, 김건희 인맥, 극우 세력 등 온갖 범죄자들로 권력 기관을 채워 국가 권력을 사병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고 오로지 가족과 측근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각종 공안기구를 정비하는 등 군부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 체제를 완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안기구들을 동원한 노동탄압, 공안탄압이 윤석열 정권의 통치 방식입니다. 공정과 상식 파괴, 민주와 민생 파괴, 외교는 굴욕, 안보는 위기, 경제는 파탄, 이것이 윤석열 정권 1년의 성적표입니다. 지난 5월 1일 건설노동자 양회동님이 윤석열 정권에 분신한가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미사가 진행되고 교수, 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100일도 되기 전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집권 1년을 맞이한 민심입니다. 윤석열 집권 1년, 심판은 끝났으며 퇴진이 답입니다. 촛불 행동은 작년 8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청역 앞 대로에 모여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27만 명이 동참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0만 선언 운동도 더욱 박차를 가해 진행할 것입니다. 야당들의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님이 야당 대표들에게 남긴 유언은 국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촛불광장으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윤석열 퇴진 촉구 국회 결의안,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민영배 의원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정을 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대행진이 이번 주에 39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취임 1년을 맞이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항쟁 43주년이 되는 날 그 시청 인근에서 저희가 기념 행사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5월 20일에는 저희 촛불 대행진 앞서 시국보패가 개최가 됩니다. 시국보패와 40차 전국집중 촛불집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까지 계속 5월달 촛불집회가 이어질 거고요.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촛불대행진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만 선언도 저희가 100만을 달성할 때까지 각계각층과 함께
계속 줄기차게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촛불행동의 향후 일정까지 마무리 드렸고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오후 5시 시청 앞 대로에서 39차 촛불대행진 함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기자회견 마치고요. 우리 대표단 분들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국힘 당사 앞에서 농성 중이신데요. 지지 방문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